나루토 여관입니다.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여기 보이는 곳이 그 나루토 여관이고요. 지금 현재는 내부 이렇게 철거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여기는 그 나루토 여관의 그 정원입니다. 이 정원 양식은 조그맣기는 하지만 그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전통적인 일본식 정원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임천 회유식 정원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. 물이 흘러서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고급 주택이나 여관에 채택되었던 그런 양식입니다. 네, 익산시 평화동에 위치한 여기 그 나루토 여관은 예전에 그 1위 극장 앞에 있었던 굉장히 그 고급 여관입니다. 1920년대 정도 이렇게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물이고요. 지금 현재는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철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약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있어왔던 시설이고 우리 근대 1위의 역사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던 건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철거될 위기에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보존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굉장히 그 시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. 만약에 이 건물이 또 철거가 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익산시 문화유산을 하나를 없애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존치라든지 보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문화 자원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힘을 좀 보태주실 것을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장소는 그 도코노모라고 하는 건데요. 이 공간들도 굉장히 이렇게 잘 남아 있고요. 원형 상태로 현재는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기둥 같은 경우는 이 모양에 따라서 좀 더 그 문양을 매가지고 그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각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상태는 굉장히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나루토 여관이 철거가 되면서 지금 내부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창문들이 벌써 이렇게 훼손이 되고 이 도난이 당하는 이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. 좀 시급하게 이 관리가 좀 돼서 이런 것들이 원형이 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. 여기에 보이는 이 문양들은 일본식 그 고급 주택에 활용이 되는 그런 무늬들입니다. 구멍을 뚫어서 밖에 있는 그 빛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무늬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. 나루토 여관에는 이렇게 그 일본식 붙박이 장을 만들어 놨는데요. 이거를 오이시레라고 합니다. 이 오이시레도 지금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요. 지금 이 전체적으로 방 같은 경우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1920년대에 그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나루토 여관의 이 뒷마당에는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. 이 건물의 그 오래됨을 같이 증명해 주는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두께만큼이나 오래된 건축물입니다. 우리 익산은 금마를 중심으로 한 이 고대 도시와 그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100년 전의 신도시 그 근대 1위가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도시입니다. 그리고 이 도심 한복판에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이 살아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그 나루토 여관 같은 경우도 그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. 지금 그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부지 내에 위치해 있어서 이번에 그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 지켜져서 익산의 그 문화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기를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. 인근 군산 같은 경우는 히로스가옥이라든지 근대역사박물관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근대 자원들을 활용한 어떤 그 문화관광 자원들을 좀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익산을 찾아와 주기를 희망합니다. 또한 익산 같은 경우도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박이 가능한 그런 체류형 관광지로
거듭나기를 기원을 하고요. 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던 여기 그 나루테오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서 이 부분이 안 없어지고 좀 보존이 되고 여기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익산의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. 성숙한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이 부분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.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